같이 이렇게 다니세요? 이제 흘림 낚시 할 때는 같이 다니고 선거 다니고. 네, 흘림 낚시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스승이시니까. 한 평생 바닷일을 해온 아버지는 소야도에서는 알아주던 낚시 고수. 딱딱 세우라 그러는데 딱딱까지 얼 얼 딱딱까지 망둥서부터 농어까지 이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 줄 하나로 하루 70마리의 농어를 낚았다죠. 아유, 아버님 항상 이걸로 하세요? 그렇지, 난 이거요. 난 저런 거 할 줄 몰라, 저 던지. 오롯이 손의 촉감에 의지해서. 이형님 거의 뭐가 왔어요? 놀래면 놀래. 오, 배수로 놀래 해머리 잡았네. 국민들이 즐겨 먹는 놀래미. 더군다나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건 놀래미. 아버지를 따라 바닷일을 나선 지 10년째, 15살에 고향을 떠났던 종균 씨는 마흔이 되던 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시는 거예요? 뭐 잠깐 쉬러 왔다가 아직까지 쉬고 있어요. 방송국에서 저 이 사람 좀 안 쓰나? 방송국에서? 얘 좀 데려다가 좀 쓰지. 이제 그런 거 잘, 원래가 통신과 나와가지고 그런 거 잘 만진다고. 여전히 아들의 서움살이가 안타깝기만 한 이유, 두고 온 가족들 때문입니다.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인생의 쓴맛, 매운맛 다 보고 딱 1년만 쉬겠다 하고 왔다죠. 잡히려는 농어는 안 잡히고 놀래기 새끼만 물어요. 아, 좋다. 안 잡히는데도 노래가 나오세요? 안 잡히던 노래가 나오지. 성질나서도 나오고 좋아서도 나오고 노래는 그러는 거예요.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 땐 과감하게 방식을 바꿔 보는 것도 방법. 여러 번 친 거 보니까 이게 한 놈이 아닌 거. 얘들이 생미끼에 반응을 안 할 때는 누워가 이제 감는 속도가 있어서 움직임이 더 빠르거든, 화려하거든요. 이제 얼굴에 반응할 때도 있어요. 네, 뭐가 왔어요? 농어. 나왔어. 있는지도 안 물어보고. 캐시했어요, 손 캐시. 몸이 점배기가 있어, 점점 있어가지고 점농어라고 그래요. 기다리던 녀석이라 한없이 반갑기는 한데 무슨 변덕인가 싶기도 하답니다. 우리는 이게 생미끼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사는 거. 근데 그건 안 먹고 저 가짜 미끼를 먹네, 그놈들이. 그게 참 멍청한 놈들이고. 세상사 꼭 순리대로만 되던가요? 진짜 잡았다. 어우, 이거 잡았다. 왔어. 왔죠? 왔어. 낚싯대에 줄줄이 점농어가 걸려드니. 어, 다섯 마리. 이 맛에 10년째 떠나질 못한답니다. 어우, 들어갔다. 어우, 크다. 어우, 크다. 너무 났다. 크게 나오라고, 크게 보이게. 야, 정말 차다. 아버지의 바다에서 종균 씨가 낚은 것은 희망. 바다가 살 길을 열어주더랍니다. 그것도 몰랐는데, 잡고 나니까 쓸만한데. 뭔 수익이 괜찮다고. 지금 내가 나가 쉽게 잡았지. 쟤 혼자 나갔으면 안 물었지. 조업이 끝나자마자 종균 씨가 다시 바다로 향합니다. 어디 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어쩌나 우리 애기들이 인천에서 배 타고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애들 마중 가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본다 그래서. 인천에서 소야도까지는 100길로 1시간 남짓. 주로 종균 씨가 만나러 가는 편이지만 1년에 서너 차례는 가족들이 꼭 섬을 찾는답니다. 그때는 그래도 항상 살짝 설레지. 설레고 긴장되고. 왜요? 아, 그래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와, 좋았어. 오우.
지금 어쩌고 지금 어쩌고 지금 어쩌고 아유 고생했네. 아 아빠도 일로 와. 집에 왔네. 주인공이 오셨네. 아이고 어떻게 왔죠? 잤어? 멀미 안 했어? 아 우리 막내딸 늦둥이 10살 고등학교 1학년 둘째 우리 와이프. 안녕하세요. 바다 덕에 생활의 안정을 되찾았지만 아이들 교육 문제로 여전히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냥 아, 너무 그냥 거. 이거 입으면 돼요? 묵묵히 버텨준 아내 덕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녀 세 자녀 키우는 게 더 힘드니까 고생이 많을 텐데 이해 주니까 고맙죠. 감사하지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출발. 사실 집까지 차로도 이동이 가능하지만 모처럼 찾은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어 뱃길을 택했습니다. 아, 할아버지, 오토바이. 손주 들어오는데 할아버지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일찌감치 나와 기다렸답니다. 할아버지. 그래. 잘 있었어? 네,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지. 할아버지 잘 지내지. 그래요. 제가 할아버지 껌딱지예요. 아, 왜 껌딱지예요? 할아버지 너무 좋아서요. 이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라 하나 봅니다. 자기야 이거는 예지가 만든 거. 둘째 딸이 집과 제빵에 관심이 많답니다. 껍데기도 맛있다. 두부야에서 껍데기까지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우리 둘째 딸이 그냥 아, 얘 빵을 다 말하더구나. 아니 그렇게 아까우세요? 껍데기? 아이가 맛있네. 아버님 생신이 얼마 전에 뭐 얼마 전이었어요. 빵까지 구워 모처럼 소음을 찾은 이유입니다. 예지가 맛있게 만들어서 잘 먹었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손주가 아들 도와주는데? 잘 자라준 딸이 고맙고 기특해 더 맛있는 거겠죠. 이제 앞으로 빵 많이 먹게 생겼어. 네, 하세요. 삶이 이토록 풍요로워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일. 하루에 두 번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소야도 바다이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닷길 열리면 또 아낌없이 내어주니 말입니다. 내일은 이제 숨 쉬는 데고 드라곤 구멍을 찾아야 돼요. 아, 어딘가요? 구멍 밑에. 낙서. 네, 문화고처럼. 갯벌에서 찾아낸 건 낙지의 숨구멍. 바로 있네, 바로. 오, 다행이다. 오, 낙지, 다리. 낙지 다리 나온다. 응. 어머, 여기. 용꼬리 같아. 우와. 우와, 크다. 크다, 커. 와. 광운형 봤지? 능력자예요. 누구보다 노련한 바다 사나이 다 됐죠. 이게 다 아내의 응원 덕분.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저보다는 아이들 때문에 좀 많이 반대했었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일도 있었었고 너무 열심히 잘해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지금은 고맙죠. 감사하고. 네.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썼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어려울 것 같은데. 구멍 맞춰서. 여기다 여기다. 오. 오 잡았다. 오 역시 역시 역시. 우와. 와. 와 엄청 크다. 응? 오, 너무 커요. 어, 우는 줄 알겠어. 와. 어마어마하다. 성공. 얘기 니지 거 잡았어. 아.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먹기가 미안하겠어요. 어 처음에는 눈물 났어요. 이게 잡는 거 보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울었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사 먹자고 그랬어요. 뭐 처음에는 막 눈물 난다 그래. 지금 더 잡아 그러지. 더 잡아야 먹고 살지. 왠지 하나 더 있을 것 같아. 당신 보기에 있을 거야. 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거겠죠. 가족들 위해서 종균 씨가 실력 발휘에 나섭니다. 아침에 갓 잡아온 자연산 농어 회 한 접시 뚝딱 썰어내고 낙지 연포탕까지 정성 들여 차려냅니다. 와. 자, 이거는 아빠가 잡은 회. 아, 신선하다. 좋다. 아니, 쫄깃쫄깃하니 아주 다르네, 다르. 꿀보다 더 맛있네. 맛있어요. 얼마큼 맛있어요? 꿀맛보다 맛있다 그래야지. 내가 할아버지 사랑하는 만큼. 아, 그래요? 오, 상당한데? 거리 갔다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민지 먹어? 맛있어? 낙지 먹어봤어? 어, 국물 너무 시원하다. 근데 다들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행복이죠. 음식이야 뭐 금방 잡든 뭐 어디 잡든 같이 먹으면 다 맛있지. 그래서 매 순간이 소중하답니다. 아빠는 큰 돌 내는 게 잘 오거든. 이쁜 고동이네. 산에 있는 사람들은 풀피리 불잖아, 그지? 아빠는 풀피리도 불었지만 고동피리를 부른 거야. 고동피리는 또 난생 처음. 대박! 야지. 아. 세게 불어. 어,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아빠가 좋은 걸 알려준다, 야. 야, 아빠 봐. 아빠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바다 하면 항상 아빠가 생각나긴 한데 여기 오면 더 아빠 생각나는 것 같고 할아버지 생각나는 것 같고 그래요. 아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애써줘서 너무 고맙고 다 너무 사랑해. 언제든 찾아가 편히 안길 수 있는 곳, 내 아버지의 바다입니다.